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자, 이제 오늘 지나가고 나면 이제 마지막 하루 남았습니다. 자, 연말이 되니까 자꾸 인사 자꾸 드리게 되는데요, 그죠? 참으로 2018년, 2019년 하락장에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뭐 끝난 건 아닙니다만 시장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내년에 우리 준비 좀 잘 해서 더욱더 투자 수익 잘 올릴 수 있도록 같이 화이팅해요. 자,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0.37% 상승, 나스닥 0.78% 상승, 반도체 지수도 0.12% 상승, 3대 지수 다시 또 신고가 갱신하면서 나스닥은 9천을 찍었다. 자, 지금 연말 랠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어저께 휴장이었던 것 같고요. 유럽은 그냥 숨고르기 양상 정도이고요. 상해 종합지수 양호합니다. 강하게 올랐고 제법 크게 밀렸는데 그대로 말아올리죠. 양호입니다. 양호. 자, 니케이도 0.60% 상승, 20일 인근에서 지지하면서 반등세 나오니까 양호요. 양호이고요. 야간이 마무리됐던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강보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0.05% 상승. 지금 현재 개장 중인 미국 선물 시장은 뭐 보합권 정도. 자, 환율도 빠르게 체크해 보자면요, 1195원 인근에서 밀려서 1160원 인근까지 내려오고 그냥 적당한 상황. 자, 환율은 좀 쳐져도 1150원은 지지할 가능성 높고 117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횡보 좀 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닥터K는 있는 돈 전부 다 달러로 환전했다. 위로 올라갈 게 확률이 훨씬 높아요. 참고를 하시고, 유로화도 약달러 기조 보이다가 조금 반등세 넣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강달러 기조를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수출 업체에 좋지 않다, 그 말은 딴 건 아니고요. 가격 경쟁에서 좀 밀릴 수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약달러 기조로 가게 금리 인하하고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신고가 계속 랠리하는 이유로 꼽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중 간에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1월에는 지금 번역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서명이 어느 정도 확실시 되고 있고, 미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이번에 쇼핑 시즌 맞아서 최대 실적 올렸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업종들 내에 있는 종목들이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연말까지 쭉 지금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귀선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채팅 보내신 거 맞죠? 내용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죠? 꾸준히 방송 들으시면서 참고를 많이 하십시오. 희망 반가. 자, 전일은 상당히 배당락일, 오늘 배당락일이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보유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오늘은 그 부분이 감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락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왜? 배당 그 부분, 차익 부분만큼 어느 정도 하락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363억 매도했습니다만 기관이 4600억 매수해줬고요. 코스닥에서 끝내주게 들어왔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 한 2300억, 3200억 정도 사주면서 강하게 2% 가까이 랠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코스닥도 전전일 1% 이상 빠져서 상당히 걱정했는데 밑으로 처지지 않고 양봉으로 그대로 말아올리면 양호, 다시 추세 복귀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왔어요. 코스피는 적당하니 그냥 마무리 됐으니까 no problem. 자, 포트폴리오 변화점 있습니다. 호텔신라 JYP. 호텔신라는 뭐 보합 정도로 마무리 됐고요. 내려와 이제. 그죠? JYP 한 6% 수익 실현하면서 어디를
샀느냐? 삼성전자 샀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삼성전자 배당 받으러 갑시다. 그죠? 그렇게 한 이후에 1% 가까이 올랐고요. 자, 추가 상승하면 노프라브룸이고 이거는 귀선님의 전략 제시했던 부분하고 그대로 저는 실행에 옮긴 겁니다. 아, 삼성전자를 샀다 팔다 팔았다 해서 수익이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닥터케이는 여기서 고점에서 팔아 한 이후에 쭉 밀렸는데 그 이후에 20일 인근 내지는 53,000원 인근에 오게 되면 다시 매수하면 된다. 눌림목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닥터케이는 이제 그렇게 옮겼습니다. 자, 20일과 이격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만 분할 매수 차원으로 들어가면 별 문제 없거든요. 한번 들어가고 밑으로 뭐 배당락 때문에 좀 밀려도 또 들어가고 하면 적당하니 2-3회 적어도 3회 정도 분할 매수한다면 적당하니 단가 앤드 물량 확보되고 또 올라가면 또 먹는 겁니다. 여기서 먹어내고 눌림목 피해내고 다시 배당받고 또 먹어내는 그런 상황. 자, 셀트리온이 지금 19만원 인근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갔고요. 지금 호가들이 다 괜찮아요. 야, 네이버 2.2. 와, 이 호가 장난 아니에요. 배당락 1인데 오히려 플러스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죠? 셀트리온 삼행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잠깐만, 단가가 왜 이래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아, 이거 배당락을 적용돼서 놓은 건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차트 환경 설정 가격이 이상해. 아닌데 수정 주가 사용 이게 왜 이렇지? 잠깐만요. 맞는가 봅니다. 제가 좀 헷갈렸는가 봅니다. 아, 이게 가격이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배당락이 적용돼서 수정된 겁니까? 왜 이렇지? 여기가 19만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맞는데 셀트리온이 여기가 19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이야기 좀 해줘 보십시오. 좀 이상한데요. 저는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 계속 시간 끌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삼행제를 비롯한 바이오주들도 상당히 또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 다행이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주식당 보유하고 있는 주식당 5%의 배당을 실시하겠다 하니 배당 잘 받고 또 나머지 잘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악재가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한미약품이 미국에 제출했던 그 결과 실험 결과 등이 안 좋게 나왔다 그렇게 악재가 있다 그랬는데 10% 하락 출발합니다. 자, 오늘 배당락 1이고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잘 살펴보고요. 자, 연말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들이 쭉 잘 매수세 노려가면서 가져왔는데 크게 낙폭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1년 농사를 1년의 실적을 본인들 트레이딩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급락이 나올 리는 잘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게 아니고
이걸 보면 18만 9,500원인데 뭐 이게 배당락을 기준해서 뭐 바뀐 겁니까? 뭡니까? 이게 좀 이상하네요. 그죠? 왜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뭐 저라고 다 알겠습니까? 그죠? 이게 18만 9,000원인데 왜 이렇게 나오죠? 배당락을 감안한 주가인가? 삼성전자 55,400원. 삼성전자는 그대로잖아. 하이닉스 94,800원. 하이닉스. 땅은 그대로인데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배당락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걸로 확인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딴 거는 왜 그대로입니까? 그죠? 저도 모르는 거 있으면 배워야죠. 뭐 아는 척하고 있지 않습니다. 떠는 거왜 그대로입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에 대해서 배당을 해서 그렇습니까? 어쨌든 노스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잘 아실 거니까 딴 거는 그대로인데 왜 셀트리온만 그렇냐? 그죠? 아, 주식 배당을 해서 현금과 주식 배당 차이 아닌가요? 그런가 봅니다. 좋은 거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의 차이. 고맙습니다. 모르면 배워야죠. 그죠? 이거 딱 5%니까 뭐 그죠? 한 8천원, 9천원 빠진 게딱 맞네. 자, 그거 빼놓고 다시 올라가면 또뭐 수익 아닙니까? 그죠? 아, 셀트리온 나쁘지 않습니다. 살수 있다 했어요. 올라갔습니다. 자, 삼성전자 살수 있다 한 이후에 올라갔고요. 카카오 사 그랬습니다. 그죠? 올라갑니다. 네이버가 조금 주춤하고는 있는데 이거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되게 흔들림 심해요. 흔들림 심하고 하이닉스 최고로 강합니다. 그죠? 삼성전기 사, 11만 7천원 건사한 이후에 전고점, 단기 전고점 돌파했고요. 자, 호텔신라 시원찮아서 지금 버렸습니다. JYP도 버렸고. 삼성전자로 엎어 쳤습니다. 삼성전자. 자, 이제는, KMW를 한번 관심있게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조정 때문에 적당하니 넘어갈진 몰라도 KMW 관심 있습니다. KMW를 내년에는 전략적으로 아마 올해는 그냥 넘어가자. 올해는 차익 실현 적당히 하고 이 정도 마무리하고 자, 내년에 5G가 그렇다고 완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아니거든요. KMW 좀 보겠고 뭐 JYP는 일단 냅두고 다른 거 관심 있는 거 나오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Yo, disco. 자, 코스피 0.83% 하락, 코스닥은 0.20% 상승. 자, 삼성전자 뭐 양호한 흐름이고요. 자, 삼성전자가 먼저 조정받았고 이제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뭡니까? 상승하는 그런 사이클에 하이닉스가 약간 조정받을 수도 있는데, 하이닉스 진짜 강하네요. 좀처럼 안 밀려요. 관망입니다. 그래도 따라가긴 좀 부담스러워요. 안 따라갑니다. 눌려주면 따라갑니다. 삼성전자처럼. 삼성전자 어저께 사수익 됐는데, 여러분 같이 좀 동참했었으면 좋았는데, 아침에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사수익 있다고. 자, 카카오. 희망아, 쫄았냐? 쫄지 마라 그랬다. 여기서 사니까 바로 올라오지. No problem. 단가가 우리 매수 단가 위입니다. 15만 원대 샀고 14만 8천 원, 6천 원 이때 사 들어갔기 때문에 단가 위입니다. 이렇게 그죠? 지지권 있는 종목들은 반등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그동안 작업 쉬었기 때문에 15만 8천 원, 9천 원 여기 상단까지는 갈수 있다 봅니다. 여기서 비시비시라면 끊고 나올 겁니다. 일단 다는 말고 1차. 디스코한테 내가 삼성전자 사라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사라 했지? 카카오하고 셀트리온 가능하다. 이렇게 세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타프로스네. 타프로스. 예야. 요 디스코. 실시간에서 보여드립니다. 실시간에서. 카카오만 샀다. 됐고. 사자마자 올라갔네, 그지? 삼성전자, 야, 지금 사도 되는데 별로 오른 거 없는데. 자, 돈 있는 분들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살수 있어요. 별로 오른 거 없습니다. 조정 받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담아 가야 돼요, 담아 가. 너무 잘하려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주도주 성향이 있는 애들은 완전 퍼펙트한 상황까지 기다리다가는 그냥 휙 올라가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적당하니 사 들어가야 됩니다. 어저께 사 들어갔으면 좋았고, 눌려도 여기 53,400원 여기는 지지할 겁니다. 그럼 또사 들어가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반등 나올라 하면 또사 들어가고, 그럼 서너 번사 들어가면 단가 적절하고, 이거 내년에 삼성전자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하이닉스하고. 그죠? 오늘도 살수 있다. 일단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어저께 산 사람보다는, 그죠? 조금 페널티 받아야죠. 그죠? 어저께 사라 했는데, 분명히. 근데 별 문제 없어요. 자,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합시다. 구독 안 누르고, 간보고 계신 분, 간 보지 마시고, 구독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알림, 여러분, 전부 체크하십시오. 종 모양, 딸랑딸랑으로 되어 있는지 체크하십시오. 닥터K가 야간 방송 최근에, 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고정 못하는 이유는요, 딸과의 중요한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서, 시간 픽스 못합니다만, 야간 방송 자주 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팟 방송,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5분짜리 스팟 방송 올리니까요, 중간에 한번 체크하십시오. 그거 무조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으면요. 현재 4 해가지고 빠진 거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삼성전기도 4 올라갔고요. 삼성전기라 했죠. 삼성전자도 어제 4 했는데 올라갑니다. 카카오 4 했는데 올라왔어요. 네이버 4 하자마자 올라갔어요. 한국조선해양도 단가 위입니다. 뭐 파라 한 이후에 그 위에 아직 없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파라 하면 빠졌고 사 하면 올라갔습니다. 와우. 집사람한테 좀 땡겨. 디스코. 디스코는 형 야간 매매하는 것까지 거의 한두 달 봤잖아. 마지막으로 권유할게. 집사람한테 땡겨가 팀원으로 합류해. 내년에 같이 해보자. 응? 혼자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 판단은 본인이 하고. 판단은 본인이 하고. 여러분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는 할 만한 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그 하락장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 잘 사들어가면 먹고 또 먹고, 그죠? 교체 매매가 닥터케이 진수예요. 닥터케이 특기예요. JYP 6% 먹고 난 다음에 여기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또 먹잖아요. 그죠? 하이닉스 팔아먹고 난 다음에 네이버 들어갔어. 네이버 그냥 먹어버리거든요. 돌고 또 돌고 먹고 또 먹고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검증해 보십시오. 무조건 믿어라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검증하고 있는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생방송에서 사와 팔아 이야기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생방송에서 아침 무료방송에서 수익 났다 하시면 댓글에 좀 그렇게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죠? 슈퍼챗 기능도 있습니다. 좀 도움됐다 수익도 났다 하시면 후원도 가능하니까요. 더 양질의 방송 원하신다면 그죠? 시청료가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느낀 점들을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자, 코스피 낙폭 키우지 않고 반등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노스님은 쉬십니까? 오랜만에 아침 방송 같이 하네요. 좋습니다. 자, 지금 카카오 올라가려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종목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면 돼요. 그죠? 저는 마음에 혼돈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뭐 바이오주라든지 코스닥 종목들 막 10% 올라가는 것도 있고 막 그런 종목 속출하죠. 저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의 전략은 정해져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직장인 여러분들과 함께 리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급등나가는 종목들은 물론 저도 들어가서 뭐 30%짜리 먹어내기도 했습니다만 반대로 빠질 때도 10% 15%씩 그냥 빠져버려요. 그러면 수익을 많이 쫓아가기보다는 안정성 가지고, 그죠? 그리고 물론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든다 이러면 제가 반도체 부품 종목 이런 종목들 추천 잘 안 하죠. 확신이 잘 안 들어서 그래요. 등락도 제법 있고 잘 올라가기도 하는데 제가 확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다른 분한테 추천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시총 상위 우량한 종목들만 가지고 그렇게 전략 제시하면서 매매하는데도 무리 없어요, 여러분들. 무리 없습니다. 야, 이 코스닥은 어디다가 줄을 꺼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다 꺼야 되겠네. 그죠? 전고점 강하게 돌파했으니까 여기 인근 651 라인 여기만 안 무너뜨리면 양호. 자, 코스피는 여기 무너뜨렸으니까 여기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중요합니다. 자, 14일 매치 됐어요. 15일까지 오늘 15일째입니다. 요 매치 됐어요. 한칸 옆으로. 매치 됐죠? 자, 그리고 전고점 여기를 훼손도 안 하고 적당하니 원하는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주가가 흐르고 있어요. 날짜 하락하는 날짜만큼 적당하니 상승하면서 조정도 적당하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No problem.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말 윈도 드레싱 나올 수 있다. 마지막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뭐하러 덜부러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강하게 매도할 거냐? 그죠?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 낙 1이기 때문에 지수가 밑으로 빠진 거는 그건 뭐 당연하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고요. 배당 낙 감안해도 그죠? 양호예요, 양호. 양호입니다. 양호예요. 자, JYP. JYP도 나쁘지 않아요. 22,000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어저께 끊고 갈아탔다. JYP도 잘 가네. 그죠? 아무래도 배당이 뭐 JYP가 많이 주겠습니까? 삼성전자 많이 주겠지. 그리고 삼성전자 잡아야 돼요. 삼성전자를 잡아야 되니까 이거 더 홀딩 할 수도 있지만 교체 매매하기로 맘먹고 교체한 겁니다. 그죠? 잘 가네. 그죠? JYP 가는 만큼 가니까 no problem. 자, 이런 거 참고로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다. 추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의야. 더 강한 주식, 더 우량한 주식으로 포트폴리오 교체도 할줄 알아야 돼요. 그죠? 호텔신라 본전에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베팅했다니까요. 이게 더 지금 뭐 호텔신라도 1.1% 가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훨씬 잘갈 거거든요. 그죠? 로즈님,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 전략도 좀 드려야 되죠. 노스님 듣고 계시죠? 타이트하게 가져갑니다. 타이트하게 받아먹을 거 배당 받아먹을 거 받아먹었고 밑에서 잘 잡아왔어. 16만 얼마에서 들어왔고 16만 9천 원입니까? 17만 7천 원에도 과감하게 와 따라 들어갔고 18만 원 이탈하면 조금씩 챙기십시오. 그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밑에서. 그죠? 다시 들어가는 건 본인이 하십시오. 저는 매수 의견 드리고 싶은 생각 아직까지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본인은 여기 상당폭 주력이기 때문에 매수에 들어가고 지지저항은 제가 체크할게요. 그죠? 그리고 제가 사도 된다 싶은 생각 들때 저는 그때 매수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이평선 돌파 시도 나오고 있거든요. 셀트리온이 상당히 변칙적으로 움직여요. 여기도 보면 저항하면 받을 만도한테 그냥 넘어서고 지지받을 만한데 그냥 빠지고 이럽니다. 자, 네이버. 최근에 외국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으나 기관은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네이버. 먼저 강하게 이렇게 좀 치고 갔으면 좀 가면 좋은데. 그죠? 노 프라블럼입니다. 근데 20일 지지하고 하면 별 문제 없어요. 그죠? 카카오. 지지부진했던 거한 방에 이제 만회하려고 하는데. 그죠?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여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21선 한국 조선의 양 그냥 그만하게 움직입니다. 어저께 2.몇% 낙폭 좀 있길래 참왜 그러지 했는데 대본에 끌어당깁니다. 20일 60일 인근 지지권이니까 쉽게 안 무너뜨릴 거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앞전 고점 돌파했고요. 삼성전자 잘 가네요. 됐습니다. 하이닉스, 와우, 대박, 진짜 하이닉스.
셀트리온 여기 18만원 무너지면 물량 조금 줄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야, HLB 7%대 강한 반등. 와우. 20일 올라탔어요. 일단 양호, 일단 양호. 헬릭스미스 신라젠은 관심 없습니다. 메지온도 20일 안 무너뜨리고 60일까지 어느 정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야, HLB 그룹주들이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정 제법 많이 받았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양호 HLB 생명과학도 야 9만원 간다고 뭐 난리치더만 왜 양호라 그러냐? 아 92,000원 왔어요. 여기서 15만원에서 9만원 갈수 있다 말했고 안 틀렸어. 돌아서니까 이제 괜찮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번안 좋으면 끝까지 안 좋습니까? 한번 좋으면 끝까지 좋냐고요. 그죠? 그러나 급등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ABL 봐요. 하락 추세 돌려내니까 괜찮다 했지 않습니까? 올라갑니다. 야, GTBNT도 상당히 등락 심해요. 고점 부위에서. 스마일님, 듣고 계십니까, 혹시? 듣고 계십니까? 그죠? 응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십니까? 많이. 그죠?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닥터K가. 자, 젠백스도 여기 20일권에서 강하게 반등 나오니까 양호입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뭐 양호하네요. 홀딩입니다. 삼성전자 매수 퍼펙트. 자, 기관의 우긴 쌍끌이 매도세 나오면서 코스피는 0.61% 하락, 코스닥은 0.72% 상승입니다. 와우. 지금 현재 상황 보자면요.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배당락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 보이고 있고 IT 전기전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섹터 배당 받은 만큼들 다들 빠지고 있어요. 배당락임 그죠? 배당락 1임을 보여주듯이 단어가 매끄럽지 못하네.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올라가요. 와우, 그죠? 바이오 불을 뿜어요, 그죠? 와, 휴대폰 부품 5G 강세. 이거를 지금 현재 그죠? 기관의 고객은 팔고 있는데 개인이 산다? 반도체. 나머지 섹터는, 그래요. 그죠?
디스코가 SK 디스커버리 들고 있지. SK 디스커버리. 별로라 했습니다. 여전히 별로네. 그지? 그리고 뭐가 좀 있더라? 카카오 두 개. 나머지 두개 뭐지? 모르겠다. 뭐 갖고 있어? 빨리 이야기해봐. 두 개. 나머지 두 개. 신일산업. 또. 와우. 이건 이제 가네. 이거 홀딩. 이거는 1790원 안 깨면 그대로 홀딩. SK 케미칼. 요거 다 돌려냈거든. 요거 1900원. 1900원 인근 가서 비실비실하거나 윗골이 달거나 하면 잽싸게 끊어먹어. 이거 욕심 부리지 마. 딱 여기 오면 잽싸게 팔아먹어. 다 말고. 밀리는 강도에 따라서 3분의 1, 3분의 2, 뭐 음봉 크게 떨어진다. 다 던져. 그렇지 않고 적당하니 왔다리 갔다리 한다 싶으면 3분의 1 내지는 절반 들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SK 케미칼. 이것도 홀딩 가능. 이것도 6만원 안 깨면 홀딩. 그러나 반등할 때 여기 돌파해내도 볼린저 밴드 조금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 6만 8천원? 6만 8천원 인근가 볼린저 밴드 상단에 튕긴다 싶으면 절반 이상 매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강하게 장대 양봉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던질 필요 없어. 올라타다가 밀리는 조짐 보이기 시작하면 볼린저 밴드 한번 받치고 내려올 가능성 높거든. 3분의 1. 그 다음에 밀리는 강도에 따라 3분의 2. 이런 식으로 매도. 자, 시간 좀될것 같습니다. 다른 분도 궁금한 거 있으면, 의견 제시 받고 싶다 하신 분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그냥 지켜볼 겁니다. 우리 포트폴리오는 매매 안 합니다. 그냥 들고 갑니다. 자, 민귀선님,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해 드릴게요. 뭐 있습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 보십시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기다릴게요.
희망이 뭐 들고 있냐? 희망이. 카카오 들고 있는 것 같고. 자, 종목 상담 가능하다 했습니다. 자, 1번 시장 개장 상황 한번 볼게요. 1번 보합. 환율 별 변동 없습니다. 미국 선물 추가 상승합니다. No problem. 자, LG 이노텍도 관심 가져볼 필요 있어요. 휴대폰, 애플 향 부품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내년에도 아이폰 내지는 휴대폰 출시 예정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G 이노텍도 관심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삼성전기처럼 관심 가지고 눌려줄 때 사 하니까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왔어 벌써. 11만 7천원권에서 8천원 올랐어 벌써. 8,000원이 몇 프로입니까? 한 6% 이상 올랐어요. 그죠? 이러한 포인트 잘 노리셔라. 꼭대기에서 따라가지 말고요. 못 따라갔다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기다렸다가 눌림목 구간에 사면 확률 되게 높습니다. 이거. 확률 되게 높아요. 삼성전자도. 그죠? 디스코 좀 까야 돼. 여기서 낼름 팔아먹고 여기 못 견뎌가지고 며칠 고민하다가 위에서 꼭다리서 잡지 말고 눌려줄 때 딱 기다렸다 사니까 사자마자 2%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배당 받아먹고 여기서 여기까지 13% 이상 먹어내고 이 눌리는 거다 피해내고 다시 들어가가 배당 먹고 2% 먹고. 야, 끝 아니거든 이거. 끝 아니고 더 올라간다고요. 그죠? 그러한 교체 매매 내지는 눌림목 매매 잘 한번 참고해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좋아요 안 눌렀다.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한번. 어떻게 누르는지 모른다. 핸드폰 보고 계시면 핸드폰 우측 중단에 실시간 채팅 꼽혀 있습니다. 그거 꼽혀 하고 좋아요 누르고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다시 누르면 복귀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뭐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다. 닥터K를 검색하시고요.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재생 목록 누르시면요. 자, 바이오 핫7,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마감 시황 체크해 나가는 바이오 핫7, 그리고 주식 기초 강의 216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기초, 생초 탈출 팁, 요거부터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20회 와 있는 이거 보면서, 이건 216회니까 천천히 하루에 3개씩 정도 일정 잡아서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고는 댓글 반드시 달아 놓으시면 어느 분이 공부 열심히 하는지 제가 체크해 보고 그분에게는 특별히 케어합니다. 유료 회원 아니라도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퇴근뛰기하고 배당도 못 받고 돈 없어서 못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응? 디스코. 삼중고 아니야, 삼중고. 여기서, 여기까지 못 먹어내서 한번. 들어간 거, 겨우 백은띠개가 나오고, 다시 배당 받고 들어가고 싶은데 돈 없어 못 들어가고. 그지? 손실 안본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근데. 크게 뭐 손실 볼 것도 없습니다만, 사실은. 길게 들어가면 삼성전자 가요. 갑니다. 더 잘할 수 있는 스킬과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죠? 최근에 전략이 약간 수정된 걸 오랫동안 들어왔던 시청자는 아실 겁니다. 아, 제법 홀딩을 길게 하고 있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량주들은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들,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 발라먹을 만큼 발라먹는다 이겁니다. 그죠? 시장이 막 턴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쉽게 안 던져요. 그러니까 시장이 막 흔들리고 막 박살날 거 같고 그러면 하루 이틀 만에 짧게 짧게 끊고 나오고 그러는데, 시장이 괜찮을 상황이고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적당하니 홀딩합니다. 홀딩. 자, 하나 부탁 말씀 드릴게요. 딴거 아닙니다. 연말이니까 주위 지인들하고 뭐 모임 많을 거 아닙니까? 모임 자리에서 주식으로 좀 고생하고 계신다. 그러면 닥터케일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죠? 여유가 되시는 분들, 작은 규모가 좀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유료 회원 추천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뭐 소액이고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다 하시면 아침 무료 방송도 충분히 여러분들께 도움 많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안내해 드렸던 주식 기초 강의라든지 그런 강의, 유료로 받아도 손색 없는 그런 강의인데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놨으니까요. 한번 봐라. 그렇게 한번 추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구독자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긴 해요. 시청률도 조금씩 늘어나긴 합니다. 저도 급한 마음 없습니다. 급한 마음 없고 언젠가 알아준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거고, 제가 얼마나 더 잘해내는지 그게 중요한 거고, 알아줄 때가 오면 알아준다 생각하고 저 급하게는 마음 먹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더 호응을 얻을까, 더 도움될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성원을 좀 많이 보내주셔야 제가 힘 잃지 않고 쭉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와우, 코스피 대박으로 땡깁니다. 외국인 선물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2973 계약 매수 들어오면서 시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일일이 잘 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영업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 주지 마라 그럽니다. 다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다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세 출회 중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도, 그죠? 팁으로 알려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똑같잖아. 그죠? 미국 선물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미국 선물 올라가니까 같이 선물 4드롬에서 같이 땡겨 올립니다.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기준이 있으면, 그죠? 아, 여기 지지권에서 지지하네. 그죠? 어, 양호. 그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이거는 뭐 배당락, 아, 때문이다. 치고. 그죠? 아니면 어저께 배당 받았으니, 오늘 뭐 적당히 챙길 건 챙겨 나간다. 그거 인정해주고. 선물도 패대기를 같이 치면, 와, 오늘 좀 제법 많이 흔들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선물을 3,400개 그냥 끌어 땡깁니다. 오늘도 뭐 크게 무리 없겠네. 코스피는 2,167 지지하면 무리 없고요. 코스닥은 이제 저항권, 여기 기준으로 저항권입니다. 여기 단단하게 받쳐놨던 거 이렇게 한번 패대기 안 치고 그냥 올라가면 좋았는데 왜 패대기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페이크 가능성도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확 죽여놓고 그럼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대로 들어올립니다. 코스닥도 양호한 상황입니다. 이제 650인근 정도만 안 깨면 양호입니다. 위로 673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 조선의 양 아래꼬리 막 달죠? 누군가가 사 들어온다 이겁니다. 누가? 그죠? 누가? 한번 볼까요? 누구기는 기관 외국인이지. 그죠? 여기 지지권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기 상황하고, 여기 상황만 비교한다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는 저항을 자꾸 받고 있는 상황인데, 돌파해냈죠? 모든 힘 펴서 밑에 다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지지하면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조선주도, 턴 어라운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조선의 양,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렸고, 별 무리 없어요. 이거, 사 들어가도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사 들어가도. 지수 마이너스 0.3인데, 벌게요. 그죠? 네이버나, 뭐, 약보합 정도, 약간 약세. 벌겋습니다. 그냥 산수로 계산해도 5개 중에 4개가 2% 1% 플러스인데 하나 0.28이면 포트폴리오 양호네. 그죠? 양호. 네이버도 없는 사람 사 들어갈 수 있어요. 적어 놓을게요. 18만원. 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20일 안 깨면 무리 없어요. 깨져도 60일에서 추가 매수하면 단가 낮아지고 적당하니, 충분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도 추천할게요. 네이버 가능합니다. 카카오도 양호. 한국 조선의 양살수 있다 했습니다. 갑자기 뭐불 뿜어요. 1.2% 올라갑니다. 아까 그죠? 살수 있다. 삼성전기는 지금 사면 안 돼요. 삼성전자 아침 살수 있다 했습니다. 그죠? 올라갔습니다. 아침에라도 살수 있다 했습니다. 올라가요. 셀트리온 일단은 관망입니다. 18만원 안 깨지는 거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매도 세자금 나오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그죠? 코스피에서 210억 매도 정도면 큰 매도 규모도 아니고 매도 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매도가 매수로 전환된다든지
이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지금 장난이 아닌데, 3,800계약 정도 사들어오는 이 선물 매수세 줄이지 않고 쭉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해 들어온다면 시장 양호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중국 상황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10시 반에 중국 어떻게 출발하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시장은 지금 나쁜 상황이 아니고 적당히 숨구르기 양상으로 가고 있으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양호한 흐름이라면 홀딩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자발적 후원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연말 연시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